안우진이 학폭 논란으로 WBC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되자 박찬호는 안우진의 처벌이 가혹할수록 후배들에게 좋은 교육이다. 시대가 안우진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. 하지만 야구 커뮤니티 사이에서 박찬호의 과거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떠돌며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. 두산 베어스에서 은퇴했던 이경필의 폭로인데요. 이경필이 직접 쓴 야구 책 내용에는 한양대 시절 박찬호는 꼰대 FM 스타일이었다.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후배들을 집합해 야구 배트로 폭행했다. 그리고 박명환의 개인 채널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요. 박찬호는 때릴 때도 그냥 안 때렸다. 머리를 받게 하고 때렸으며 박찬호가 LA 다저스로 계약했을 땐 국민들보다 후배들이 박찬호를 더 이상 안 보게 되어 더 좋아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야구 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당시에는 당연했던 문화였다. 학폭한 선수 다 제명 주면 한국 야구 망한다. 정민태가 한양대 군기를 없앴는데 박찬호가 부활시켰다. 경미했던 안우진은 나쁜 폭행이고 박찬호는 착한 폭행이냐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